올렸고요. 오른쪽 측면 달립니다. 네. 아, 통과가 됐어요. 골라인 거쳐 반칙 아니었고요. 계속 들어갑니다. 테크! 오! 오! 네. 네. 어, 지금 한 차례 정신없는 장면이 나왔는데. 네. 지금 이 공이 나가기 직전에 뭔가 굉장히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돌파를 가져갔고 여기서 네, 지금 문진영 선수의 태클이 그대로 골문 안쪽. 아, 네. 지금은 골로 인정이 됐나요? 아, 네. 21번. 아, 양주 선수들이 기뻐하고 있군요. 득점이 인정이 됐습니다. 네. 이게 공이 스핀이 많이 먹다 보니까 골라인 안으로 휴식을 많이 부여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대각선 패스로 끊겼습니다. 임창석. 아, 네, 왔는데요. 오른발! 들어갑니다. 네, 김현민. 박성배 감독이 기대했던 김현민 선수. 아, 하나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환하게 웃고 있고요. 감독을 알았습니다. 네. 또 벤치로 바로 뛰어가서 아, 여기 박성배 감독 옆으로 왔는데. 아, 네네. 네, 김현민 선수 굉장히 좋아하네요. 아, 역시나 또 박성배 감독이 기대를 했던 김현민 선수인데 계속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결국 득점을 만들어냈네요. 네, 김현민 선수 진짜 엄청 좋아하네요. 네, 정말 아이처럼 좋아합니다. 동료들도 함께 기뻐해주고 있고요. 지금 벤치로 저렇게 뛰어가는 게 열어봅니다. 자, 측면 넓은 지역까지 벌려서 있는 이남규 얼리 크로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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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습니다! 한골 떨어졌습니다! 파주시민 축구단 시동을 겁니다! 스코어 2대1! 네, 굉장히 또 빠른 시간 안에 또 1점을 따라가는 파주고요. 이번에는 김도현 선수가로 보이는데 네. 이 선수가 굉장히 저돌적이고 파이터형 공격수라고 또 널리 알려져 있거든요. 네. 네, 이번에는 크로스가 올라오자 굉장히 과감하게 또 몸을 날리면서 득점까지 이뤄낸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계속 측면에서 크로스를 시도하고 있었는데 이남규의 크로스 그리고 가운데 쪽에서 김도현의 경합 어느 선수가 이 패스 끌어냅니다. 속도를 올릴 수 있을지 문슬범이 앞으로 길을 뚫었고요. 네, 굉장히 좋은데요. 됩니다. 자, 각도가 나왔습니다. 들어갑니다. 두 골차 앞서 나가는 득점. 스코어 이제 3대 1이 됩니다. 이종욱이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종욱 선수에게 한 방에 넘어가는 패스. 그리고 또 이종욱 선수는 원샷 원킬을 또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또 지금 이 득점을 합작한 선수들이 문슬범과 이종욱 모두 교체해서 들어간 선수들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뭐 교체술에 적중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장면인데 일단 터치가 굉장히 좋았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지금 터치가 슈팅까지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동작으로 반대편 유승범이 다시 붙입니다. 나이스! 들어갔습니다! 정호영! 한 골 떨어졌습니다. 파주시민 축구단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은노 감독의 용병술도 지금은 성공을 했고요. 정호영 선수가 사실 후반전에 투입이 돼서 좋은 모습을 굉장히 여러 번 보여줬잖아요. 네. 그러더니 지금 직접 방점까지 찍어내는 모습까지 아, 오늘 또 정호영 선수 지금 물론 팀이 뒤지고 있어서 표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후반전 활약이 굉장히 좋네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유승범의 크로스, 정호영의 마무리까지. 네, 지금 좀 재밌는 게 마테우스 선수가 혹시나 뒤쪽으로 넘어올까 하고 경기장에 나오고 나서는 크로스 하나하나가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아, 지금 통과됐어요. 최우재! 네! 좋습니다! 들어갑니다! 네, 정호영 선수 연속골! 아, 이제서야 조금 웃네요. 그렇습니다. 아, 네. 동점을 맞추고 나서야 정호영 선수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는 모습. 와, 정호영 선수 오늘 와 완전히 지금 파주를 되살려놓는 추격골과 지금 동점골까지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식간에 멀티골을 완성했던 정호영. 네, 이 장면인데 아, 마테우 선수 굉장히 감각적으로 또 피해줬어요. 그렇습니다. 아, 첫 번째 득점에서는 마테우스가 뒤쪽에서 조연 역할을 했고 유승범이 붙였고요. 굴절단도 안 됐는데요. 들어갑니다. 이번에 최우재 끝내 경기를 뒤집습니다. 스코어 4대3. 네, 유니폼까지 지금 집어 던져버리고 아, 또 굉장히 지금 좋아하네요. 그렇습니다. 아, 최우재 선수가 마침내 기어코 득점까지 보여줍니다. 네, 최우재 선수의 지금 환상적인 또 헤딩골이 터졌거든요. 그렇습니다. 와, 이 경기를 뒤집나요? 아, 정말 두 골차 뒤지고 있을 때 파주가 이 경기 가져가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사실 했는데 다시 보시죠. 네, 마테우스 선수가
굉장히 좋아하는 오늘 또 신스틸러의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아, 뭐 최우재 선수가 지금 유니폼을 벗어던지면서 경고를 받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역전골, 이거는 유니폼 벗어던지만 할 것 같아요.